저도 데이트가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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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 대해 인오 개묘 5번 있어요? 남자 남자 아니 피우네 피우네 여자 했네 54세겠죠? 54세겠죠? 안 했어요 2번, 2번. 54세 맞아. 2번 안 했어. 2번 안 했어. 여기 54세 한 사람 있잖아. 이게 누구 거야? 각자 을추, 병인, 정묘, 무진. 아무리 병정으로. 해, 무가 비밀인데 무경임이라고 써놔. 몇 대요? 대요? 10대요. 이거, 예. 네. 이게 편관이 힘이 있는 건가요? 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건 평양식으로 잡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깨졌어, 오화가. 그렇긴 해도 벽이 없는데 그러면? 응? 지방방송국 아나운서예요. 그러니까 임사중은 합사할 격이야. 격은 몰라도 그냥 이건 합사할 양인 합사할 사주예. 근데 이제 이때 변격 오잖아. 식신격, 상관격. 좋아. 합살이 풀리잖아. 갑자 되거나 합살 풀려요? 풀려도. 식신돼서. 풀려도 편관을 날리면서 풀리는 상관없어. 편관을 날리면서. 네, 네, 맞아요. 뭐. 식상으로. 이제 그 격은 글로 글로격으로 볼 수도 있고 평강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응? 좀 전에 그 여자의 그러니까 이때는 합사를 풀려도 자 얼류되면 합사를 안 풀리거든. 응. 괜찮았겠죠. 자. 병현대원도 합산 안 풀려. 정묘대원에 풀렸어. 풀려도 괜찮았을 거야. 왜? 편관이 아주 강하지가 않거든. 이 해수가 어항한테 깨졌고, 신금에 가난한 통은 한다고. 그쵸? 그니까 이러면 뭐, 그냥 풀렸으니까 편관이, 풀렸으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항상 강약을 바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아주 좋은 운은 아니지만, 그냥 무난한 운이더라. 좋은 운은 아니지. 뭐, 무진대원도 풀리죠? 무진 기사 다 풀리네. 풀려도 이사주는 어쨌든 풀리면 좋지는 않죠. 그래도 인간이 워낙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어. 편감도 약하면 증감도 있단 거 아니에요?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고 임수가 또 신금에 통 저희 장생지까지 통과 나오세요. 버틸만 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이걸 갖다가 인간격에 뭐라고 하냐면 신살양정 제자 약살이라고
그때는 오히려 평가는 도우는 운이 좋아요. 재성 운도 좋고, 어? 저 이런 운들 괜찮아. 재성 운 맞아. 경정. 무토 하나 더 들어왔대. 돈 좀 쓸만하네. 이제, 의자한테 돈 좀 쓸만해. 그러니까 올해, 작년 올해가 이제, 방송도 구체적이 못된 거죠. 그때가 그냥 지방으로 그냥 지방 공동이. 현관이 들어오신 건가 아니야? 올해가 신축년이다. 무대 오네. 아, 이때는 이제 진토가 와가지고 이 재수를 딱 눌러줬잖아, 그죠? 눌러주니까 지금 오화가 살아났어. 평간이 강해졌어. 그리고 이제 무토 때는 합이 풀려버렸잖아. 평간 하나 더 들어왔어. 이거 완전. 못 올라가겠는데? 네. 무진대원이 사람 제일 안 좋은 거야. 다시 지방으로 오는 거야. 뭐가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아마 진토가 해수를 눌러서 오화의 힘이 생기고 오화가 무토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힘이 세졌다는 얘기죠? 아무리 세져도 합이 안 풀려버리면 상관없어. 네. 근데 무토가 들어와서 또 합이 풀리잖아. 네. 근데 사주 원국에서 선생님이 무토가 힘이 강하지 않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지, 이모의 그 지지가 무토의 지지 힘이 저기가 자주 원국에서는 네. 이 제자 향살처럼 보여요. 진대운이 들어오면, 진토가 들어오면, 진토가 들어오면 해수를 극하니까 이때는 제자 향살이 아니야. 무토가 강한 거지. 무토가 자기 양인의 통원 하는 게 되잖아. 더구나 원국 신까지 받고 있어. 선생님, 그러면 개묘년이나 갑진년은 조금 승진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제 이미 이민년, 개묘년은 계속 풀리거든요? 네. 그쵸? 근데 갑진년 가야겠다. 갑진년. 금년, 내년, 금년까지 지방에서 좀 저 밖에 있다가. 갑진년 가면 이등분도 김영건이 이모이죠. 근데 암학 하는 거는 이게 애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민하는 지압이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사실도 오화가 정제인데 이상하다. 오화가 정제인데 자기 부인 자리에 딱 부인이 신장에서 변하는 해명하다. 해명은 엄청 부인이 다른 사람은 가나고 다른 남자는 가나.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저 사이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명하고 나면 또 신경만 깨지거든. 아, 옷은 뭐가. 이런 게 참. 확실하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고 합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 이게 과연 합을 해야
할 수 있나? 네. 이게 여러 가지 극을 하고 있는데 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계가 고민이에요, 사실은. 충만 합을 못 한다고 그거는 확실한데, 극도 사실은 이게 합이 잘 안 되거든. 가운데 끼고 이렇게 합을 한다는 게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참,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해병하면 인간이 약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안 약해요. 왜냐하면 월지에 자기 걸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을 했어도. 했어도 월지는 잘 변하지가 않는. 월지는 안 변한다. 어찌됐든 무진대우는 이 사람한테는 위기다. 선생님, 기사에는 간살 혼자도 안 봐야죠. 안 보지. 그냥 갑진을 왜 좋다는 거예요? 합진? 무토를 극하니까, 평관을 극하니까. 평관을 극하니까. 무진을 할 수가 없지. 공간이 들어오지만 평관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아니, 이때 풀리면 돼. 풀려도 평관. 이때는 또 제자의 약해가 좋은데, 이때는 또 나쁘다고 이렇게 해서. 간을 혼잡으로만 안 반다. 그냥 간이 너무 강해져 버려가지고. 왜냐면 평관을 가지고 쓰고 있을 때 증강은. 무슨 말인지 알아. 혼잡을 안 본다. 혼잡으로 보지 마라. 이런 게 좀. 평관이 그냥 강해졌다. 그것만 보는 거지. 이때는 평관이 엄청 강해진다. 이때 보니까 별로 안 좋아. 증거 때문에 좋다는 거. 응? 사화에 증거 때문에 좋다는 거. 사화에 통문까지 하고 또 올라오거든. 기토가 들어오거든. 세모, 세모. 정은 세모. 사오미도 확 가버리는. 제자 약살이 되는데. 사는 또 철기엔도 깨지고. 그러네. 정은 왜냐면 그 합이 풀리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제자 향상이 되는데 좋은 거 그래도 어쨌든 이모일주치 천일기인데요. 천일기 사묘 인기 중간 사묘 와 그거 천일기 선생님 천일기인데 그것만이었어? 천일기 자기 걸 잘해. 이거는 이게 왜 이거 이 해명하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럼 왜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 극을 하고 있는 데는 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충할 때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충할 때는 확실히 안 되는 거고. 근데 극할 때는 된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된다 이게 잘. 정확합니다. 잘. 그러면 뭐 아니 이렇게 하시면은 뭐 엄청 헷갈리는데 또 또 다음에 이제 또 아 이거 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마구 헷갈려가지고 나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되고 막 이렇게 막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와 같이 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합이 또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와 같이 껄쩍지근한 면들이 없어져야 돼. 없을 때 순수하게 짠 하고 합이 되고 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선생님 이사주를 어떤 면에서 그 가정적인 것들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 어떤 걸 봐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근데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50대운에 와서 살이 평관이 강해지니까 힘든 게 자초하는 거 아니에요? 아, 사실은 이 사람은 예전에 밝혀. 네. 그렇지. 재성이 하나. 아, 하영은 우리 너무. 조용신이 재성이야. 그러면은 여자를 찾아, 그냥. 여자도 마찬가지. 관살이 조용신인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 찾아요. 남자 품에 안겼을 때 편안함이 없게. 근데 부인이 조금 있는데요? 뭐가요? 정제 있잖아요. 부인이 좀 차분 모양. 아, 정제 있다고 해서 뭐 여자 안 돼. 근데 이게 선생님. 정제가 사실상 이 해수한테 깨지잖아. 오해가 지지 합은 안 봐요?
지지 합의 그건 암합이지 암합.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 암합은 의미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암합의 이론상으로만 암합이라고 존재를 해. 근데 임상을 해보면 암합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거 극으로 생각하시면 돼. 어? 그러면 이 조경신 유일하게 오화 하나 있는데 에? 이게 지금 얻어맞고 있잖아요. 얻어맞고 있으니까 또 찾아야 돼. 그리고 와이프가 또 바람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치. 아까 그런 상의 좀 있다.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은 겁재를 겁재가 극하게 덮는도 암압도 거기다가 비급이 엄청 강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이프. 서로 바람필 것 같은데. 그런 상의 좀 있어요. 네. 막 남자 바람핀다고 같이 피고 그러면 구성 안 되는 거지. 하나라도 중심 잡아줘야지. 그런 사람도 있지. 많을 거예요. 한때 알레브 스쿨이 엄청 유명했잖아. 바람이야 뭐. 아니, 뭐 요즘은 뭐 간통제도 없어졌고 뭐 그렇다고 해서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 수 있으면 피는 거지 뭘 그래. 요즘은 간통제도 없고 간통제도. 능력 없는 사람이랑 안 피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피더라. 너무 많잖아요 기회가. 선생님도 남자. 인터넷에 뭐 늘렸지. 뭐 블록체인 하러 만나러 가 또 그냥 하지. 블록체인 뭐 하는 거야?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그 만든 거야. 4차 산업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성적으로 너무 개방이 돼 있어요. 너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옛날하고 완전히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 요즘 젊은 애들 뭐 결혼하기 전에 일주일씩 여행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근데 대학생들은 뭐 같이 동거생활 하다가 헤어지고 그래 한다더라. 예. 특히 이제, 우리 때 생활도 그랬는데. 집이 서울인데 지방대학 간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거기서 서울 애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상대가 있고, 서울 약대가 있어요. 뭔지 알죠?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 그렇지. 약간 먼데. 그렇지. 아, 야, 그런 말도 있었구나. 한참 됐는데, 진짜. 우리는 서울 상당히. 그래서, 이제 서울 집은, 자기 집은 서울인데, 지방에 이제 지방대 간 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 같은 이제 서울 애들 중에 간 애들 남녀끼리 그냥 방, 한 방에 그냥. 굉장히 많다더라고. 경제적으로도 또 뭐 서로 뭐. 그러다가 뭐, 살다가 또 헤어지고 다른 애하고 하고 뭐. 그래, 영국 사람들 보니까 학생들끼리 같이 하숙을 같은 방 해도 서로 애인이 아니니까 서로 그게 없더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그래서, 뭐, 그 사람은 하여튼, 뭐, 하루는 뭐, 나쁘지 않아. 연구하는 것도 좋은 거. 그러니까, 방송 안 하면 좋은 거. 그렇죠. 뭐라는 소리야. 자. 이제 그러면 만나지는 한참 됐대? 소개해줄때 만약에 좀 지금 물어보면 되나 아닙니까? 근데 저거 조사지문은 평가인지 강해지면 안 되는 거죠? 강해져도 평가는 강해지면 안 된다고 강해져도 한날 안 풀리면 상관없어. 아, 합사지니까. 그런데 합이 풀렸을 때도 사실 약하잖아. 여기서 지금 그걸 당하고 있대. 그래서 제자 형서로 가다가 이 해수를 통제해버리면 이게 엄청 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병정 때는 제자 약사로 가다가 이제 무진이 오니까 진토가 해수를 극해버리니까 우화가 양인이 살아나가지고 무토가 엄청 강. 무토가. 그래서 이 사람 진술충으로 오는 진술충이 영혼은 안 좋은 거예요. 진술충이. 4년 가보신 거 아니에요? 한 10년. 대운으로. 대운으로. 세운에서 장단 안 좋은 거는.